올해 칸 영화제에서 여배우들은 레드카펫 위에서 하의를 벗어 던지거나 성평등 시위를 벌였습니다. 다른 배우는 성폭력 피해를 고백하면서 공개적으로 가해자들을 꾸짖기도 했습니다. 특별했던 칸 영화제를 이혜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하이힐을 신은 여성만 레드카펫을 밟을 수 있다는 보수적인 칸 국제영화제. 성차별적 문화에 저항하는 여성들의 요구는 어느 때보다 강했습니다. 미국 여배우 크리스틴 스튜어트는 레드카펫 위에서 하이힐을 벗어던졌습니다. 여성 영화인 82명은 레드카펫에 올라 성평등 시위를 벌였습니다. As women, we all face our own unique challenges. But we stand together on these steps today as a symbol of our determination and our commitment to progress. 클라이맥스는 폐막식 시상자로 나선 이탈리아 여배우의 발언이었습니다. I was raped by Harvey Weinstein here at Cannes. I was 21 years old. This festival was his hunting ground. 아르젠토는 폐막식에 앉아 있는 남성들 가운데도 성범죄자들이 있다고 거침없이 비판했습니다. And even tonight, sitting among you, there are those who still have to be held accountable for their conduct against women. 칸도 변화의 요구에 응답했습니다. 심사위원 9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명을 여성으로 선정했고, 여성 감독이 연출하거나 여성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 여러 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SBS 이혜미입니다.